아이쿠 저분들 안녕, JJ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게 되었는데요. 이 와중에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의 리뷰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광고를 보면 이렇습니다. 강아지 대통령으로 유명한 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바오젠 한번 씩 뿌려주고 놔두면은 된다니까. 세균이 많을까봐 걱정이 되는 강아지 용품, 아기 용품, 과일 및 야채도, 냄새가 많이 나는 쾌쾌한 옷과 침구류도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JJ의 리얼리 뷰.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바오젠 전해수기 리뷰입니다. JJTV 구독 리뷰. 제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인터넷으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많은 의견들을 접했습니다. 일단은 이 광고가 올라와 있는 인스타그램 댓글들만 봐도 전해수의 성분이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서 많은 댓글들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콜로세움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속 시원하게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JJ의 리얼 리뷰는 첫 번째 광고대로 되냐 안 되냐에 초점을 둘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이 바오젠 전해수기의 성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바오젠 전해수기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전기 분해를 시켜서 소독이나 살균이 가능한 액체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기계 안에다가 수돗물만 넣었을 때의 성분은 차염소산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차염소산수라고 함은 식약청에서 식품 첨가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품에 첨가를 해서 넣어서 같이 입으로 먹는 게 아닌 식품을 살균하고 소독하는 소독제로 쓸 수 있게끔 지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물론 살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물로 씻어내던가 해가지고 뭔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나 임상실험의 결과들이 많은 케이스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은 의견이 분분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소독과 살균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수돗물만 넣는 게 아니고 소금물을 만들어서 전기 분해를 하면 다들 아시는 바로 락스, 차염소산 나트륨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락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해요. 그래가지고 소독과 살균에는 정말 큰 효과가 있지만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옷 같은 경우에도 락스가 닿으면 변색이 되고 사용을 하고 난 뒤에는 물로 한 번 더 닦아서 그 성분을 없애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신 방법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락스는 염소 성분을 함유를 하고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염소 성분 날아가고 남은 성분은 물과 소금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락스를 사용하고 나서 냄새가 오래간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락스에서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만 미생물이나 그런 균들을 죽이면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깨끗하게 닦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원래 리얼리뷰로 돌아가서 언박싱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둥 두둥 두둥. 바오젠 전해수기, 여기 보이시는 요 녀석 본품만 구매를 했을 때는 가격이 24만원, 요 녀석이 11만원, 세트로 같이 구매를 했을 때 29만원, 저는 29만원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라벨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고 써있으니까 이를 갖다 부수고 라벨은 냅둡니다. 라벨 찢어버리고 라벨만 안전하면 되지. 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용 전에 제거하세요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밑에는 뭐 이렇게 써있어요. 이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물이 들어간 경우 물을 잘 털어 물기를 제거한 후에 사용하세요.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전기 신호를 줘서 여기에 있는 단자들이 뭐 젖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뒤에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Do not drink. 먹지 마세요. 야, 미쳤다고 이걸 소독제를 먹게.
자, 그리고 사용 매뉴얼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거 공간의 미세먼지 감소, 가죽, 직물 등의 예민한 표면에 위생용품 및 미용도구의 살균 탈취, 전자제품 등 수분에 약한 제품, 발판 소독액으로 사용, 관상식물의 표면 살균 세정,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1분을 돌리면 1분, 3분을 돌리면 3분, 그리고 소금을 넣어야 되는지 빼고 해야 되는지 사용하는 환경 용도마다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소금을 넣고선 전해수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면은 락스랑 똑같은 성분이니까 다 읽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냥 리뷰할 때는 광고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락스 성분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전해수기를 1리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얘는 400ml를 만들 수 있는데 분사를 할 수 있게끔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게 의류의 살균 탈취에는 소금을 넣지 않고 뿌리라고 하는데 반려동물 장난감을 할 때는 소금을 넣어서 살균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에서 나왔던 슬로건인 바우젠 그냥 치 뿌려주고 그냥 놔두면 된다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금을 넣고 살균 농도를 올려서 강아지 장난감에다가 뿌리고 또 물로 헹궈서 한번 빨다시피 해줘야 되는 건데 광고에선 치 뿌리고 놔두라 그러고 레시피에서는 소금을 넣고 살균을 한 다음에 빨아주라 그러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소금 없이 전해수를 만들어서 강아지 장난감에다 실험을 하고 세균이 얼마나 제거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걸로. 소금을 넣고 하면은 그게 락스의 성분이기 때문에 빨아야 되니까 광고는 성립을 안 하는 거고. 어려워 이번 거. 자 그리고 제가 미처 이거를 못 꺼냈네요. 99% 정제소금도 들어있고 전기 연결하는 거 그리고 소금 스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은 물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00ml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담고요. 전해수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살균 농도가 결국은 유염소 농도거든요. 1분을 돌렸을 경우에는 0.5에서 2ppm, 그리고 3분을 돌렸을 경우에는 3에서 6ppm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5ppm 이상이 되면 살균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소금을 집어넣고 만들면은 1분에 20에서 60ppm, 그리고 3분을 했을 때 100에서 180ppm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식별을 해가지고 만약에 200ppm이 넘으면 작동을 멈춘다 나와 있어요. 완전을 위한 거겠죠. 자 그러면은 하이로 돌려놓고 자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여기 이제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입자들이 되게 뿌옇게 막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전해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톱워치를 돌리고 있는데 정확히 하겠지? 그치. 3분 정확하게 지켜서 끊어졌거든요. 이건 정확해야죠. 돈이 얼마나. 광고에서 나온 게 진짜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띠우! 마띠우! 장난감이 너무 좋아요. 그건 누가 가져와. 무장백이냐? 빌려주세요. 마띠우 아빠 빌려주세요. 아니 더 좋은 걸 사줘. 자 아빠의 실험을 위해서 장난감을 협찬해준 우리 만두님 고맙습니다. 자, 광고에서 보시면은 오염도가 많이 넘는 강아지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젠만 치 뿌려주고 냅뒀더니 오염도가 55로 99.9%가 빡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로 가능할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엄청 좋아요. 아까 마당에서도 막 가지고 놀고 그래가지고 여기 겉에 표면에 보시면은 막 덕지덕지 뭐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조금 제거를 해주고 You what? 자 세균 측정기입니다. 광고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모델의 세균 측정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우젠을 사용하기 전에 이 인형이 얼마나 더러운지 세균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게 이제 시약봉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면봉에다가 겉표면을 채취를 할 건데 요 녀석이 지금 말라있는 상태거든요. 정제수를 약국에서 사왔습니다. 살짝 따르고 오케이. 여기 겉면에다가 정제수를 살짝 묻혀서 물이 좀 살짝 스며들 수 있게 해주고요. 인형의 겉면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돌려가면서 충분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더러운 물질들이 면봉에 묻어서 색깔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살짝 바뀐 거라 카메라로는 안 잡힐 것 같아요. 이 시약봉 안에다가 면봉을 잘 놓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면봉이 액체에 담기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좀 흔들어주고요. 자 이제 오염도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고 엔터.
자, 10초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 오염도가 6424만큼 나왔습니다. 이 장난감이 밖에서 들렀던 건데 일단 광고에서 나온 것보다는 그렇게 오염도가 높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광고에서 나온 대로 그냥 칙 뿌리고 놔두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오젠 판매 사이트를 또 들어가서 살균력 테스트를 보니까 뿌리고 나서 30초가 지난 뒤에 채취를 해서 받은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뿌리고 나서 30초 후에 채취를 해보고 한 10분 지나서도 다 마르고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뿌릴게요. 고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잘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가 뭔가 곱게 돼가지고 다 스며들었을 것 같습니다. 스톱워치 해놓고 시작. 자, 30초가 지나면 제가 이걸 바로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봉은 이 장갑으로 만지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자, 30초가 됐죠. 정제수로 이렇게 묻히고요, 물기를 탈탈탈 털어줍니다. 아까와 똑같은 개의 등껍질 부분을 채취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한 실험 결과를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세균이 확 줄어들어야 그 테스트가 맞는 거겠죠? 오케이,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넣고 세균 측정 시작! 4670! 뭐야 이거? 아직 뿌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살균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아직 하는 데지 말고 1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실험 30초 후에 테스트 그건 뭐 99.9... 네! 이제 10분이 지났습니다. 이게 살균 효과가 있어서 세균을 죽였다면 아까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와줘야겠죠? 2589! 이 수치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살균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떨어졌겠죠. 하지만 광고에서 나온 대로 90% 이상이 제거가 된다, 처음에 비해서 60% 정도가 감소를 한 것은 사실이나 광고에서처럼 90% 이상 감소가 되지는 않았다. 이제 이 녀석을 완벽하게 말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바우젠을 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광고에서처럼 진짜로 99.9%가 살균이 돼서 내 아이 강아지들에게 안전한 장난감과 안전한 친구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바우젠이 처음에 살 때는 비싸더라도 지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냥 맹물로 만들면 되니까 일반적인 살균제보다는 가격도 더 저렴하지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일반 살균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세스케어 주정살균 소독제입니다. 차 염소 산수처럼 식품첨가물로 쓸 수 있으면서 살균도 된다, 식품에 직접 분무 가능 요런 마크도 있고요. 킹크랩은 이제 좀 그늘이 있는 곳에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 침실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말려두고요. 혹시나 또 먼지가 들어가서 안 될까봐. 주정살균 소독제도 동일하게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81입니다 자, 바우젠 아까 뿌렸던 뭐 그 정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오케이. 측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세균제는 8072. 오, 30초의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바우젠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10분 후에 다시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15! 67.8% 수치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결과로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우젠이 살균 능력이 있는 것은 맞다, 특정 세균을 더 죽이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측정기의 수치만 봤을 때는 일반 살균 소독제가 조금 더 낫다 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살균제를 뿌려놓은 녀석도 뽀송뽀송하게 마르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후 4시 38분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오후 7시 38분입니다. 지금 3시간 정도가 흘렀고요. 지금 정도면 말랐겠죠. 측정을 할 부분은 만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마른 뒤에 바우제는 얼마나 살균이 될지. 자, 아까 2000대였죠? 1435! 약 78% 정도 세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에서 나온 대로 그냥 칡 뿌리고 놔두기만 했을 때 살균 효과가 있긴 있으나 90% 이상까지는 아니다!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 있는 일반적인 살균 소독제 세균 수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1422! 확실히 바우젬도 그렇고 살균 소독제도 그렇고 완벽하게 다 마르고 난 뒤에는 세균의 수치가 조금 더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인형이 오염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수치로 정밀하게 제가 검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바우젠이 일반적인 살균제에 버금갈 살균력을 지니기는 했으나 광고에서 살짝의 과장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실험을 하고 좀 통계적으로 해서 이 정도의 세균이 감소한다가 아니고 90% 이상을 감소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했으니까 그거에는 부합을 못합니다. 두두둥 두둥 두둥. 자, 제가 다음 실험을 위해서 준비한 거는요 요겁니다. 냄새 측정기. 광고와 동일한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공기정화 필터거든요. 소리 들어보세요. 하는 소리가 나죠? 0점을 맞출 수 있게 요로 이제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소를 옮겼는데 0점이 맞았습니다. 공기정화 필터를 빼게 되면 냄새가 입력이 되는 건데 지금 0이죠? 1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측정을 제대로 하는 건지 테스트를 좀 해보자면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 냄새를 측정을 해봤는데 커피를 마셔갖고 지금 입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 입에서 멀어지면은 수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우젠 광고에서 실험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고양이들 똥오줌을 싸는 고양이 모래 있잖아요. 악취 측정을 해보니까 뭐 백몇십이 나왔는데 바우젠을 뿌리고 나니까 진짜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 않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보고자 저희 뽀송 쿠키 만두님에게 취하를 요청을 했습니다. 짜란. 아침에 가른 패드를 보관해 놨다가 지금 가지고 왔고 이 버튼이 이제 최고점에서 홀드를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혈인 상태에서 최고 수치를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에 가까이 가면 12, 15. 자, 그리고 여기 더 올라가진 않는 것 같은데 최대 수치는 16이 나왔습니다. 이 피크 버튼을 다시 풀어볼게요. 더 올라간다. 요 부근은 뭐 16에서 뭐 18, 19 뭐 그 정도까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에서 나왔던 고양이 모래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람이 코로 맡았을 때 이것만 가까이 와도 그 찌린내가 그 향긋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로 시작은 하지만 살치 효과가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차이가 보일 테니까 그 점을 중점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젠을 골고루 뿌릴게요. 광고에서도 소변, 대변이 다 묻어있는 상태로 진행을 했을 테니까 이렇게 해도 탈취 효과는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죠. 멀리서도 한 번 더. 자, 현재 시각 오후 5시 30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8시 8분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다 말랐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요. 냄새 측정기는 0점 맞춰놨고요. 그렇다면 과연 바우젠을 뿌리고 난 뒤에는 얼마나 탈취 효과가 있을지!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7 11, 10한 군데만 계속 해보겠습니다. 4, 3, 2, 3, 11 위로는 지금 안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냄새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근데 한 3, 4시간 냅뒀으면은 냄새가 증발을 해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솔직히 저는 이 수치로는 조금 이해를 좀... 나는데 똑같이... 안 됐잖아!
광고에서 봤을 때는 수치가 너무나도 높은 거에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줄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강아지 배변 패드에다가 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광고에서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없었으며 코를 대고 느낌을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냥 몇 시간 지나서 증발한 느낌 정도지 와 이거는 확실하게 사라졌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또 왜 자꾸 올라가. 여러분들 그 되게 찜찜하시죠? 고양이 똥이랑 오줌이랑 모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고양이 똥을 부탁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오랜만에 만나갖고 한다는 부탁이 고양이 똥 오줌 좀 받아달라고. 미안해요. 미안하고. 우와.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있긴 할 건데 상태가 뭐 엄청납니다. 그냥 똥을 막 뚱대기를 갖다 주셨어요. 실험은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점을 맞춰놨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양이 모래입니다. 고양이 모래의 냄새 수치는 와 올라간다. 가장 높은 수치를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8. 자, 1번 모래 수치상으로 봤을 때 58. 지금 다시 밖으로 뺐을 때는 네, 여기는 0입니다 지금. 2번 모래의 냄새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43, 46. 46 위로는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2번은 46입니다 더 낮은 거에다 뿌렸다가는 얘한테 좀 핸디캡을 주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백분율로 따져보긴 할 건데 1번에다가 바우젠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를 하고 이렇게 벌려놓고요. 안에다가 지금 제 손이 안 들어가게 잘 이렇게 해서 역시나 벌려놓고 이렇게 두고 오후 10시 16분입니다 11시 21분입니다 일단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는지. 냄새 그냥 맡기로는 똑같아요. 그리고 2번도 바우젠을 뿌린 거나 안 뿌린 거나 똑같이 그냥 골락합니다. 수치상으로 했을 때는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젠을 사용한 쪽부터 28, 29, 30, 31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고점이 바우젠을 뿌렸을 때 수치상으로 약 45%만큼 냄새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0 상태로 가서요 2번 모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냄새가 날아가게만 둔 겁니다. 14만큼 지금 올라갔죠. 15, 22, 23 막 올라갑니다. 24, 25 지금 더 올라가지 않고 25에서 지금 멈춰있어요. 자, 2번 모래 같은 경우에는 한 47%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를 동일하게 실험을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우젠을 뿌려서 날아간 건지 이게 그냥 냅둬도 증발을 해서 이만큼이 된 건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광고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도 아니었고 결론 얘기를 해드리자면 광고와 똑같지 안타. 아니 이거 뭐 집에서 차 타고 지금 30분 동안 와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한테 고양이 똥 좀 달라 그래가지고 냄새 맡다가도 우웩 해가면서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세균 측정기와 냄새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JJ의 리얼 리뷰는 광고에서 나온 대로 그리고 광고에서 보여지는 대로 되냐 안 되냐에 중점을 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전해수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착 뿌리고 그냥 놔두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광고의 슬로건에 대한 사실 여부만 어느 정도 검증하면 됐기 때문에 또 소금을 넣으면 독성이 이렇게 올라와서 설명서에도 써있어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쓰라고요. 그러니까 락스의 주성분 차염소산 나트륨이 되기 때문에 칡 뿌리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쨌든 헹궈야 되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강아지 용품들 소독하고 이런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찜찜한 경우가 있어서 따로 소금을 넣고 더 실험을 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실험 결과로는 일반적인 살균 소독제보다 더 살균을 잘해준다 이런 느낌까지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균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화를 내기는 좀 애매해요. 되긴 되니까. 근데 광고에서처럼 그게 뭔가 시원한 느낌 뭐 많이였다가 55가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뭐 이 물로 가글을 손 소독을 해안을 할 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반려동물의 호흡기에 직접 분사하지 마세요. 사람
사람이나 동물의 사용 시에는 호흡기에 직접 분사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안이나 가글을 해도 괜찮다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이드라인이나 딱 정해서 뭔가 수정을 해주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19 관련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소독을 하고 싶어서 이 전해수기에 대한 관심이 더 클 텐데요. 근데 사실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물질은 차염소산 이런 게 아니고요. 차염소산 나트륨, 락스의 주성분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쨌든 소금물을 넣고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소금물을 넣게 쓰고 되면 한번 칙 뿌리고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냄새 실험 같은 경우도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뭔가 완벽하게 막 사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또 맡으면 냄새가 나긴 했거든요, 어느 정도? 형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아까보다는 줄은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아직 있는데 그래서 오늘 JJ가 리얼 리뷰를 하면서 느낀 바우젠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 꽤나 쓸만한 살균제이긴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헷갈리는 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도 저는 살균 용도로는 종종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다 말려야 됩니다. 설명서에도 나와있잖아요. 호흡기에다 직접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쨌든 안 좋은 물질이 처음에는 분사가 되고 나중에 물로 전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전하게 사용을 하려면은 세안이나 뭐 손을 씻는다거나 가글하는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균제로만 쓰고 완벽하게 다 마른 뒤에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고 신기한 제품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 안녕히 계시게!